여섯 번째 탐방 주자는 드림하이. 제주 여자 성읍 고등학교 회계금융과에 재학 중인 드림하이 친구들. 회계금융과 학생들답게 화폐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컸는데요. 이번 탐방지는 우리나라의 화폐를 만드는 제2공사. 저희 이제 곧 있으면 발표를 하러 가요. 맞아, 너무 떨려요. 드림하이 친구들을 찾아 제주 여상으로 가볼까요? 등교 시간 누구보다 열심히 인사하며 매 눈으로 학생들의 복장을 체크하는 이 친구. 예진이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일단 그 손도 학생인데 항상 성실하게 학생일도 잘하고 있어요. 제주 여상의 자랑 관악대. 여기에도 드림하이 친구가 있다는데요. 찾았다. 우리는 자기 일을 잘 성실히 참여 잘 하고 그냥 연습도 잘 나오고 그리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예요. 중국어 수업이 한창인 교실 안 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도 유독 큰 목소리로 중국어를 내뱉는 바로 이 친구. 지혜 모르는 거 있으면 공책에 다 적어서 알려주고 중국어 발음 같은 것도 다 잡아서 애들 가르쳐주고 공부도 잘하고 이쁜 친구예요. 니만하오 멍멍실 드림아이들. 예진아, 은미야, 지혜야 화이팅! 올라가서 많이 배우고 아프지 말고 열심히 하고 와. 화이팅! 탐방을 떠나기 전 드림하이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모였습니다. 가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미리 조사하고 공부해보는데요. 세 명의 각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는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피드백은 그쪽에 가서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주 여상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주어져도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입니다. 드림하이 드림하이 이제는 우리 함께 꿈을 이뤄봐요. 드림하이하이하이 화이팅! 잠시 지난 합숙 평가대로 돌아가 볼까요? 저희 팀의 탐방 목적은 첫 번째 화폐개혁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돈, 화폐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두드림 탐방까지 신청하게 됐다는 드림하이 팀입니다. 1학년 때 두드림을 그러니까 1차를 해봤는데 떨어졌어요. 이런 비슷한 주제와는 떨어졌는데 2학년은 또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는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신청하게 됐어요. 저도 화폐에 관심이 많았고 이게 주제가 화폐로 같이 하자는 거를 듣고 뭔가 저도 관심이 많이 생겨서 같이 신청을 하자고 했어요. 드디어 임금을 만났다. 하! 항상 주머니에 있는 2만 원의 세종대왕님을 우리의 환영을 기대해주세요. 탐방 떠나는 날 아침 난 보기만 해도 이 시간이 제일 설레더라. 아무리 에이스들이라도 선생님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 그림 하이 드림하이 화이팅!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한번 가는 김에 좀 많은 경험도 많이 얻고 싶고 좀 많이 설레요. 사실 조금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이제 또 새로운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기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 아이고, 잔뜩 신난 이 녀석들이 가는 곳은 바로 대전입니다. 우선은 청주공항에 도착. 다시 짐을 싣고 대전으로 향해야 하는데요.
아휴, 비행기 탈이야 차 탈이야 가는 것만으로도 지칠 법한데. 이제 가면은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임 하이하이하이 기다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방금 맞아 어떻게 그거 받았어. 드림 하이 친구들이 그토록 와보고 싶었던 제2공사. 와 진짜 그만 떨린다. 견학해 주셔서 감사해야 돼. 맞아요. 진짜 어렵게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폐를 직접 만드는 우리나라 유일의 제조 공기업 제2공사. 첨단 인쇄 시설과 기술로 위변조 방지 요소를 적용한 화폐를 제조하는 곳인데요. 뿐만 아니라 전자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국가신분증도 만들고 있는 제2공사.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모바일 상품권과 모바일 아이디 같은 인증과 보안의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림 하이하이하이 팀의 오은비, 김예진, 홍지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조폐공사 홍보실의 심은솔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3층에 오리엔테이션 준비되어 있으니까 3층으로 같이 올라가실게요. 제2공사 하면 단순히 화폐를 만드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과연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국조폐공사 기관은 총 7개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탐방할 기관은 본사, 그리고 화폐본부, 제지본부, ID본부 이렇게 네 곳을 탐방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한국조폐공사에 입사하고 싶은데 혹시 처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나요? 목표로 하고 있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에서 또 특별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조금씩 달라요. 그런 거 이제 좀 찾아보시고 지금 나오고 있는 한국조폐공사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뜰 텐데 그때 어떤 것들, 요건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 미리미리 준비하다 보면 금방 아마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 한국조폐공사 본사랑 이제 본부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견학했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제 옛날 생각 많이 나서 좀 귀엽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지금 가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는 화폐 디자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원들. 우리가 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는. 안녕하세요. 디자인 연구센터는 공사가 가진 모든 제품을 디자인하는 저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카드, 그리고 주화 이런 모든 제품을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단계가 이제 디자인 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지고요. 우와,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이 지폐들이 다 이곳에서 디자인되었다는 거죠? 신기해라. 지폐, 동전, 주화, 카드 등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곳. 쓰임새에 따라 모습을 만들어주는 디자인 연구센터입니다. 학생들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외에 나머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뭐 새로운 것을 더 호기심을 갖거나 재발견하는 그런 생각을 좀 폭을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할 거는 메달을 디자인할 거예요. 보시면은 발행 날짜랑 발행 기간과 그리고 액면이 써 있어요. 이건 진짜 3만 원으로 쓸 수 있는 주화예요. 국민들과 함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발행하는 것을 주화라고 합니다. 메달은 액면은 존재하지 않아서 돈으로 쓸 수는 없지만 형태는 기본적으로 비슷하고 디자인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입니다. 주화와 메달 많이 헷갈리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주화는 돈의 가치를 지니고 메달은 기념품의 일종이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수능 시험 화이팅 메달입니다. 과제를 드렸는데 중요한 점은 저희 메달 보시면 40mm, 33mm인데 이건 180mm잖아요. 이게 작아졌을 때를 생각해서 디자인은 큼직큼직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2공사에서 받은 첫 번째 미션, 수능에 관련된 메달 만들기. 과제 내줬으니까 다양한 아이디어 기대할게요. 숙제 잘해올 거죠? 네. 네. 일단 과제물이 수능에 관련한 건데, 일단 수능 아무로 대한민국이라는 것보다는 수능이라는 게 저희한테 좀 가까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하기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애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하면은 그 약간 생각나는 것들, 약간 마인드맵 형식으로 이제 뻗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있긴 해요. 학생들이 다음으로 찾아간 이곳은 어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화폐박물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폐박물관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모든 국민들한테 올바른 화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무료로 개관을 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인간이 자급자족하던 시대의 물품 화폐에서부터 현대의 기술이 담긴 지폐까지 우리나라 화폐의 천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 화폐박물관. 무려 4천여 가지 화폐가 시대별,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답니다. 근데 엽전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라든지 그 근대 이전에 사용했던 돈을 다 엽전이라고 그랬어요. 왜 엽전이라고 그러냐면은 쇳물을 녹여가지고 그 쇳물을 녹인 거를 틀, 모래로 만든 틀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모습이 나뭇잎 모습 닮았죠? 네. 그러니까 나뭇잎 엽자를 써가지고 엽전이라고 했어요. 주화 역사관을 지나 지폐 역사관으로 1902년 발행된 일본 제1은행권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은행권까지 은행권의 변천사를 전시해 두었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호기심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곳은 위조 방지 홍보관. 현재 우리 지폐에 담긴 위조 방지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보니까 태극마크가 있네. 못 봤죠, 근데 평상시에. 자, 보면은 태극마크가 있죠. 자, 봐요. 자, 나는 내가 좌우로 움직일게요. 그 태극기가, 태극마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요. 나는 좌우로 움직였는데 내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현미경을 통해 봐야 알 수 있는 미세 문자와 앞판과 뒷판의 그림이 합쳐져 완성되는 태극무늬, 문자와 숫자가 커지는 기번호까지. 이로로봉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빛을 내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무슨 돈? 그렇죠, 가짜.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위협감을 눌려서 좀 긴장 많이 했는데 들어와서 직접 체험해보고 직원들한테 조언도 얻고 설명을 더 깊게 듣다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너희들 이럴 시간이 없을 텐데. 초콜릿에 복싱을 하는 그런 그림을 같이 연상을 시켜서 한번 수능을 응원하는 영상이란다 말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저는 고3 수험생한테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포옹하는 그런 이미지랑 좀 마음을 울리는 글귀를 컨셉으로 잡고 있어요. 이제 수능 때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 안에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안에 멘트를 이렇게 넣어볼 생각이에요. 응원하는 거죠. 그동안 수고했어. 걱정되신 선생님까지 출동. 서로 의견을 나누며 메달 디자인에 집중해보는데요. 동그라미만 그래. 잘 찍어 먹으라고.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탐방 첫째 날 밤이 지나갑니다.
인형 여러분, 저 일어났어요. 이제 화장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지혜, 잘 잤어요? 아, 잘 자지 못했어요. 왜요? 사실요, 여기 옆방은 안 돼요. 어떤 소리 들리던가요? 사실 옆방에서 감독님 커거리 소리. 아까 아침에 사람이 달라졌네요? 아, 맞아요. 아침에는 이 상태일 수가 없어요. 눈 완전 텅텅 붓고. 탐방 2일차, 활기찬 시작인데요. 오늘 발표할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자, 디자인 연구센터 도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총 파이팅 메달 디자인에 대해서 과제를 배우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잘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그렸던 드림 아이템의 메달 디자인들. 제가 생각한 메달의 디자인 이름은요, 합격 부시기 수능 메달인데요. 이 초콜릿이 수능을 볼 때 먹으면 집중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지치고 힘들 때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여서 이 이미지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메달로 만들어질 때 그 패키지도 초콜릿하고 같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수능 합격에 대한 의지가 확 느껴지는 메달 같네, 디자인. 감사합니다. 예진이에 이은 두 번째 주자는 지혜. 저는 되게 수능 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되게 위로해주고 싶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딱 누굴 형상화해서 사람을 그리는 게 아니라 동물을 표현한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엄마가 좀 위로가 되는 상대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애완동물조차도 자기한테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형상화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동물을 캐릭터처럼 만들게 됐고요. 곰돌이 캐릭터를 바꾸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뭔가 베개같이 포근한 표정과 이런 추상적인 형태를 가진 캐릭터에 더 매력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트물을 따라가는 이 배치도 조금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메달 나오게 되면 이제 파이가 실제로 미리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파이에 적합한 조금 디자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든 메달의 이름은 어함러 수능 메달이라고 해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이름을 지었고요. 토끼와 거북이 그 동화를 이용해서 좀 느리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했으니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고요. 디자인을 보니까 일단 스케치에 대한 완성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요소에 대한 것을 담으려고 하는 그 성실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꽉 풍성하게 차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구상을 잘한 것 같아요. 문자에서 오는 그런 임팩트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그런 것만 좀 수정하면은 좋은 메달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이거를 풀고 그림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그 디자인에서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깊게 느껴졌습니다. 발표하느라고 하루 종일 긴장만 했던 아이들. 자, 긴장을 풀어주러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재무회계사로 회사에 취직한 선배님인데요. 취업을 고민하는 드림아이 팀에게 경험담을 들려주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주셨답니다. 나는 회사에 2017년도 상반기에 이제 몇 살 때지? 29살 때 입사해가지고 지금 이제 2년 6개월째. 2년 6개월이요? 재무팀에서만. 원래 나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은
대학교 안 가면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고 맞아 실패한 대학을 못 가면 실패한 거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전혀. 아니, 대학교 가서도 지금은 이제 대학교 가서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입사하는 사람들 보면 아 물론 진짜 탑급 서울대학교도 많이 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엄청 많더라. 전형은 무한히 많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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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웃는 것 좀 봐라. 아이고 그야말로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와서 잔뜩 굳어있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선배님의 조언.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가지 길, 한 가지 목표에 대해서 마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실패를 한 것이라는 어떤 주입식으로 많이 좀 강압됐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우리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길이 있고 또 어떤 분야든지 간에 또 어떤 길이든 간에 가는 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면 또 반드시 또 새로운 길이 나오기 마련이고 더 좋은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다는 걸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이제 끝났어요. 이제 밥 먹으러. 자, 나 5억을 들어서 세상 가장 풍부한 표정을 지어보세요. 하나, 다음 주 펼쳐지는 드림아이팀의 본격적인 탐방. 화폐의 용지를 만드는 제지본부. 국가신문증을 만드는 ID본부. 마지막으로 돈을 만드는 화폐본부까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 여기보다 뭔가 많은데 피곤해. 맞아. 아, 설명 어제보다 진짜 많이 듣고 피곤해. 설명도 많이 듣고 하는 약간, 것도 많아 그냥. 약간 수업보다 더. 2부가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제가 고1 때 그랬어요. 진짜 못했대요. 제가 수학여행 때 그랬어요. 고1 수학여행 때. 진짜 못했어요? 진짜 못했을 뻔해가지고. 아, 진짜 못했었어. 처음 봐? 아니 그거 처음 아닌데 애들이 막 못했어야 된다 했으니까 옆에서 벗었어. 사진 찍을게요.